아줌마, 시간 얼마큼 더 걸려요? 아줌마래, 아줌마. 5분? 네, 5분? 지금부터 초재겠어. 1초, 2초, 네. 3초. 아니, 우리 엄마한테 시간 얘기하면 안 돼. 5분을 칼같이 지켜. 누가 수영선수 어머니 아니랄까봐. 아, 아, 그래? 아, 1분 1초 예민하죠. 예민하지, 시간. 야. 와, 죽인다, 냄새. 귀엽다, 계란을.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이마. 저게 또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겠어요, 아들들. 진짜 맛있겠다. 한번 해봐야겠다, 진짜, 저거는. 저럴 때 승철 형님이었으면 막 스테이크랑 코스 요리로 해드렸을 수도 있었는데. 아유. 계란 후라이는 요리인가요? 아니면 그냥? 요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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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예요. 근데 네. 뭐야. 여기 여기. 엄마 형님 어머님 여기 앉으시고. 아, 엄마. 태근 형님 여기. 대단하다. 아, 오래 기다리셨네. 안고 우리 또 우리 태근 여기 앉고. 참네. 뭔 사람. 웃기다. 계란 후라이. 태현이 앉아야지. 태현이. 아니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저 난생 처음 해봐가지고 미역국? 미역국이 오래 끓이면 맛있는데. 아우 짜다. 거짓말 못하셔. 그럼요. 아우 짜다. 이 정도 아니야? 물을 조금만 끓여가지고 너무 졸였나 봐. 물을 더 넣어야지. 물 좀 붓지 안 되겠다. 맛있어 나는. 어 짜네. 아, 간도 안 봤어. 아니 간 안 봤어요? 봤죠. 봤는데 간을 어. 봤는데. 어, 계속 끓여가지고. 조금 되게. 예. 아니 사랑이한테 꽃게탕 끓여줄 때 그렇게 지중정성하더니. 뭐 엄마들 거는 왜 짜게? 태교에 안 좋아. 괜찮은데? 아까 너무 졸린다. 왜 이렇게 짜게 먹어? 커피봇에다 물 조금만 넣어서 그냥 끓이면 짜지? 자, 아까 이 정도 아니었는데? 초반에 물이 좀 많아서 졸인다고?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나랑 우리 아들이 해주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. 아, 진짜로? 아, 처음에 들어갔어. 그래요? 네. 진짜 맞네. 처음이에요, 진짜. 진짜 나빴다. 예? 네? 형은 해주셔. 해드려봤어. 준수는 자주 하지. 나빴다. 준수 어머니한테도 좀 물어보세요. 응, 됐어. 야, 물 많이 붓는 거 봐. 와, 진짜 짜나 보다. 진짜 짰나 보다. 진짜 짰나 보다. 조금 짰어요, 조금. 저게 막 우러나와야 맛있는 건데. 아이고, 이제 됐다.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, 원래. 넌 다 계획이 있구나. 그럼. 범아. 다 있지. 이 정도면 훌륭해. 그래, 맛을 떠나서 얼마나 감동스러우시겠어. 정성. 아들이 해준 건데. 눈물 나지. 아, 훨씬 낫다. 처음 해보는 거 치고는 잘했어. 그러니까, 뭐 고기까지 좀 볶았잖아요, 그죠? 네. 네, 진짜 맛있었어. 이거 드셔보세요. 아, 김치찜? 오씨, 얼른 먹어. 어. 드셔보시라고. 와, 태환이 어머님은 뭐. 뭐야? 조금 짠뜻합니다. 짠뜻합니다. 아, 이것도 짜구나. 김치찜은 나도 안 먹어봤었는데. 그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슴슴하게 드시잖아요. 그럼. 짠뜻싶어요. 나도 많이 졸였어. 그래? 어우, 맛있네. 간이 좀 맞으시나, 어머니? 후하다. 우리 엄마는 음식점을 같이 가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야. 진짜. 거짓말 못 하실 것 같아. 힘들어, 그래서. 어디 음식점 초이스 할 때 제일 힘들어. 우리는 어디 가든 먹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난 안 먹어. 맛없어. 어, 진짜 기준이 있으셔가지고. 상원도 좀 먹을 만하네. 맛있네. 아, 이거 김치 다 먹은 거 봐요. 아, 쌈 먹으니까 훨씬 좋대다. 잘 불러요? 보세요? 나 많이 먹었어. 뭘 많이 먹어요? 엄마 평상시보다 덜 드셨는데 지금. 원래 카메라 있으면 어머님들이 좀 많이 안 드셔. 아니 뭐 밥을 제가 뭐 원데이 투데이 같이 먹나 엄마?